61조 끝에서 세 번째 줄 문성선지성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문성선지선과 여요순성지지성은 여하이까? 질문하기를 성선의 성과 맹자께서 말씀하신 보성선 부사대 엄필칭 요순 이것이다 할때 보성선의 성선 성품의 선을 말할 때의 성과 요순성지지성 요님과 스님께서는 성품대로 하셨다라는 말이 나중에 진신장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말한 성과의 차이점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순 성지의 성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야 말하기를 성선지성은 실이요 성지지성은 선이라 성선의 성은 그 실이고 성지의 성은 허다 실과 허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지는 지시, 합파, 변득하야, 자하, 변, 장래, 수용이다. 여기서 말한 성지, 성품대로 했다고 하는 그 성지는 다만, 바로, 합파는 당초, 이런 뜻이에요, 애당초. 처음부터, 변득하야, 그 하늘로부터 품으로 받아 얻어서, 자하, 변, 장래, 수용이다. 그것을 아래로부터 자하, 곧 장래에 수용한 것이다. 이 말은, 이 요순께서 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똑같이 받은 그 성품, 그것을 잘 받아서 그대로 성품대로 쓰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지금 이 성지지성과 요순 성지의 성 그것을 실과 허로서 나눠 가지고 하나는 그 성품이 본래 선하다고 하는 우리의 그 근본적인 이치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요순께서는 그 하늘이 주신 그 성을 그대로 받아서 성품대로 잘 활용해서 그것을 드러내신 분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세 주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선이라 고로 인계 가위 요순이니 성품이 선한지라 그러므로 인계 가위 요순이니 사람들이 모두 다 요순처럼 될수 있는 것이니 필칭 요순은 반드시 그 요순을 일컫는 것은 그것은 소위 험 성선지실이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선의 실그 성품이 선하다는 그 실제를 험 증험하는 것이다. 증험하려고 해서 항상 말하실 때마다 요순을 일컫으셨다. 거죠.
또 질문하기를, 인미능 변주어 요순인데, 사람들이 요순처럼 잃을 수 없는데, 인미능, 능이 할수 없다는 거죠. 변주어 요순인데, 곧 요순에 잃을 수 없는데, 그런데도 이 맹자언필칭지는 맹자께서 그 요순을 반드시 일컬으신 것은, 그것은 하여 무엇 때문입니까? Why 도성선과 여칭 요순 이꾼은 정상표리라. 말하기를 성선과 도성선과 성품의 선함을 말하는 것과 여칭 요순, 그 윤임금과 순임금을 일컬으신 것, 이두 군은 정상표리라. 바로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이다. 개인지 불지어 요순자는 대저 사람들이 그 요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대저 사람들이 불지어 요순자는 요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시파력량 부진, 시파력량 부진. 이것은 그의 역량이 이르지 못해서이니. 그러니 고무가내하라. 이것은 진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고무가내하라. 진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연이나 인수 방위 요순이 법하여 사람들이 모름지기 마땅히 이 요순 위 법하여 그 요순으로서 모범을 삼아서 인도 더욱 요순지이면 사람들이 그 요순의 지위를 얻어서 도달하게 되면, 인 도득 요순 지위면 사람들이 그 요순의 지위를 얻어서 거기에 그 요순과 같은 지위에 도달하게 되면, 방 주득 일개인 무소 결걸이라. 바야흐로 일개인 한 사람으로서 무소결걸 그 이지러지고 그 빠진 것 결걸 부족함이겠죠. 그 사람으로서의 부족한 바가 없게 된다. 없게 되는 것이다. 주득은 뭐뭐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연이나 그러나 야지시는 본분사니 저변 시지어지선이라. 그러나 또한 다만 이것은 본분의 일이니 본분사니 저변시 기어지선이라. 이것이 바로 지어 지선인 것이다. 그 지선에 머무르는 것이다. 대학의 한강령 중에 그세 번째 지어 지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그 위치에서 최선의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문 질문하기를 맹자 도 성선 하시되 맹자께서 그 성선을 말씀하시되 갔네 본다 이거예요. 무엇을 보냐 하면은 맹자 온 적자 장 입정 맹자께서 말씀하신 그 갓난아이가 우물에 들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때 유출척 측은지심하는 그 출척 두려울 척자요. 그 빠지면 어떻게 될까 하고 그 두려워하고 측은해하는 마음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그것을 보면 자는 지치 정상견이요 이것은 다만 정에 나아가서 보는 것이요. 그렇죠? 적자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을 보면 이것은 정에 나아가서 보는 것이는데요. 또, 연, 해제지동이, 무불 애기친도, 역, 지시, 취, 정상, 서린. 또, 그, 어린아이가 그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 연, 해제지동이, 무불 애기친. 그, 해제의 동이, 그 어린, 갓난아기가 그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음이 없는 것. 그것도 또한 역지시 취 정상 서린. 이것도 또한 정에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뭐라고 답변하냐면 왈 미발시에 그 희로애락의 감정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 출척 측은과 여 해제의 진기심이 그 두려워하고 측은해하는 그 마음과 또한 그 어린아이가 그 어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개, 제, 이면요, 타가 모두 다그 속에 간직되어 있다가 그 마음속에 그것이 미발한 가운데 보존되어 있다가 이것이죠. 도간 발 출래니 잠깐 그것에 남은 것이니 잠깐 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즉시 미발 저 물산 이것은 곧 미발할 때의 것이니. 바라기는 바랬지만, 그 미발할 때의 그 마음에 간직된 것이 잠깐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정야지시 더 물사요. 동야지시 더 물사라. 그러니 이것은 정할 때도 또한 다만 이런 것이고 또 동할 때도 다만 이러한 것이지. 그러니까 미발을 정이라고 본 거, 발을 동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미발 때에 그 간직된 출척, 측은지심과 그 애친,
지심이 그것이 잠깐 이 무식적으로 나타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정했을 때도 다만 그것이고 동했어도 다만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바뀐 게 없다는 거죠. 맹자 소설 정요인어 발동처에 견두 시저 물사가 즉시 동시에 도양저 물사라. 그 맹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 여 맹자 소설 그것은 바로 요인어 발동처에 그것은 사람이 그 발동한 곳 그곳에서 나타난 것 그것이 시저물사가 이것이 그 나타난 그것이 즉시 동시에 이것이 바로 그 고요할 때에 정할 때에 도양저물이라 그 기른 것 그것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 정요인어 발동처에 견득시 저물사가 즉시 정시에 도양저물이라. 그러니까 이 맹자께서 말씀하신 그이두 가지 경우에 그러한 내용이 그 발동처에서 바로 그이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정할 때에 기른 것이 되는 거죠. 정할 때 우리가 보존했던 것이 그것이 그러한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나 그 애친하는 그러한 갓난아이에게서 그것이 나타난 것이 되는 거예요. 정시의 약 존수 득조 물상은 그 고요할 때에 정할 때에 만약에 존수 보존해서 지킨다는 거죠. 득조 물상은 이것은 정할 때 만약 이것을 보존해서 지키면은 즉 일용 유행도 즉시 저 물산이 그 일용 유행함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이 생활할 때에도 곧 이것이 그 것이라는 바로 그것이니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움직여서 우리가 행동할 때에도 바로 그 정할 때 보존하여 지킨 것이 그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이니 이 금학자는 사 요식 즉 동정이 시시 일개 불사니라. 그래서 지금 배우는 자들은 요식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식 즉 동정이 그 움직이거나 고요한 것이 시시 일개성을 그곧 하나의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또 질문하기를 맹자 도성서는 계위 성무유 불선 야요. 맹자께서 성선을 말씀하신 것은 계위 대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성
무유불선이요. 성에는 그 불선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성에는 불선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다. 그 성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명도는 내 이위 선이 보성냐라. 명도께서는 이에 그 선이 진실로 참으로 그 선함이 진실로 그것이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이나 악도 여불갑을 위지성이다. 선은 참으로 선이지만 악도 또한 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갑을 위지성이다. 그러니 기 여호 그 뜻이 어떠합니까? 그 뜻이 어떠합니까? 그 맹자는 성선을 말씀하시고 명도 선생은 선함도 성이지만은 악도 또한 성이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실 긴씨 말하기를 재식 기질지 성이면 조금이라도 그 기질의 성품을 알았다면, 인식했다면, 그죠? 그렇다면, 즉, 선악이 방각유 장락이나 그 선과 악이 각기 유 장락, 유 절악, 이렇게 현저하게 드러나다, 현저하게 나타나다. 그 각기 그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있을 것인데, 기질의 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선악이 각기 그이 나타날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현이면 그렇지 않으면 즉 악이 종하처생이리요. 악이 어디서부터 어느 곳으로부터 나와 생길 것이냐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니. 이 맹자설 미비고로 그 맹자의 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정문이 발 타이. 그 정문에서 이 뜻을 바란 것이니 정문 발 타이며 맹자 전설 의리지 성하니 맹자께서 그 의리의 그 본성을 전적으로 절하셨으니 의리의 성만을 그 오직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악이 무소귀한 그 악이 돌아갈 곳이 없으니 악이 돌아갈 것이 없게 되니 이는 논성하고 이것은 성을 논하고 불론 기하야 기를 논하지 아니해서 이것은 성만을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지설이 위 미비라 그 맹자의 설이 미비하게 된 것이다. 맹자지설이 전설 기품 하면 그 기품을 전적으로 오직 논한다면 즉 선이 무변하니 그러면 또 선을
구별할 수 없으니 손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온 기하고 물론 성하야. 이것은 또 기를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지론이 소위 불명부 본야나 그 제자의 그 논함들이 제자지론들이 소위 불명부 본야나 그 근본에 박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자는 겸기질론성 하십니다. 제자의 론들이 그렇게 해서 근본에 박지 못하셨는데 그 정자께서는 그 기질을 겸해서 성을 논하신 것이다. 기질을 겸해서 성을 논하셨다는 거예요. 운봉호시 말하기를, 운봉호시 말하기를, 운봉호시 말하기를. 공자역 상설 성선. 공자께서도 일찍이 성품의 선함을 설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지자 선이요, 성지자 성이다. 이거는 이제, 주역 계사전에 나온 말이죠. 이 앞에 이름 유량지 도다. 한번 음하고 한번 야하는 것이 도인데 그것을 잇는 것이 계지자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성이다. 이렇게 선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선자는 다만 선자는 동 조화 발육 추설이요. 이때 그 선을 말씀하신 것은 조화 발육하는 것을 쫓아서 설한 것이다. 그 성품의 성을 설한 것이 아니라 주역에서 이 모든 그 변화에 조화가 발육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계지자 선이요, 성지자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을 설했다는 거죠. 그것이지 부정인생 꿈수 처설이다. 그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풍부받아 받은 것을 조차서 설한 것은 아니었다. 또 자사와의 자사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야.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 도라. 중용추장에 나오는 말이죠. 천명을 일러 성이라 하고 그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 말은 정시종원두설이라. 이것은 그 원두를 쫓아서 설한 것이다. 그 근원을 쫓아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지 본선이나 성은 그 근본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불로출 일선자니 다만 그 하나의 선자를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선지론은 그 성품이 선하다는 논은 차맹자 시발지 이것 그 성선의 성품이 선하다는 그 논리를 처음 드러낸 것. 그것은 맹자로부터 자맹자 시발 처음 그것을 비로소 드러내신 것이다. 집주의 석 성자는 집주에서 성자를 해석한 것은 인 품어 천이 생지리라 하니.
주석에서는 성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사람이 하늘로부터 풍부받아서 태어난 위치이다 라고 해석하였으니, 차 일꾼은, 이 한꾼은, 벽도 고자소위 생지위성이다. 이 한꾼은, 고자는 뭐라고 성을 얘기를 하냐면, 생성이다. 생지위성. 생을 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라고 한 것. 그것을 벽도. 벽도란 것은 이제 그, 그래서 비판해서 이 거꾸로 틀렸다는 거죠. 그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라고 이 성선 맹자가 성선을 말씀하셔서 고자의 생지위성 이 말을 비판해서 그 부당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개생은, 대저생은 불시성이요. 이것은 성이 아니요. 생지리가 이성이다. 그 태어난 위치가 그것이 바로 성인 것이다. 생지리가 이성이다. 생 자체가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난 위치가 성이지 생 그것이 성이 아니라는 거죠. 천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기후 불호조 도리리요. 천지 사이에 어찌 불호 좋지 못한 도리가 있겠느냐? 좋지 못한 도리가 있겠는가? 고로와의 그러므로 말하기를 혼연지선하야 아주 혼연하게 지극히 선해서 미상 유학이라 하니 일찍이 악이 없었다. 지극히 혼연하게 선해서 악이 없는 것이라고 한 것이야. 고금의 지시 일개 도리라. 그 예나 지금에 다만 이 하나의 돌이 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하나의 돌인 것이다. 그러므로 와해 이녀 요순이 초무술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요순과 더불어서 초무소리, 애당초 조그만 차이도 없다고 말합시다. 맹자 도리성. 맹자께서 그 리선을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리는 성과 같아요. 그 성선을 말씀하신 것. 그것은, 언기, 위하여 그것은 이치를 말씀하신 것이고 칭 요순이 실지는 그 요순을 일컬어서 그것을 실증하신 것 그것은 언기사야라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천하무 리외지산이 천하에는 이치 밖에 일이 없으니 하나는 이 밖에 모든 일은 다 이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이치 밖에 이 일은 없으니 능히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요순 소위지 사면 그 요순께서 행하신 바의 일을 능히 할수 있다는 능히 요순 소위지 사면 변시 불실 오, 소득이 생질이라. 그렇다면, 바로, 이 오소득, 내가
얻은 아이, 그 태어난 이치, 생질이 그 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변이나 그러나 인불능 계위 요순자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요순처럼 될수 없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거죠. 불능 계위 요순, 누구나 다 요순처럼 될수 없는 그것은 기질지구와 무력지피하라.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기질에 구애된 것과 기질에 구애된 것과 무력이 가려운 것, 그것 때문에 요순처럼 성인이 우리가 다될 수는 없는 것이냐고요. 집주의 온 무력하고 불온 기질은 집주의 무력만을 말하고 불온 기질, 기질을 말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대이맹자 우중 설도 기질지성이다. 그 맹자께서 그 일찍이 그 말씀하신 것이 기질의 성에는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질지성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려 다만 무력만 언급하고 여기에 기질을 집주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단거 맹자지 의하여 언지라. 다만 맹자의 뜻에 의거해서 말하는 것이다. 정자왈 성선이자는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선 그두 글자는 두 자는 맹자화학 전성지 또 미바라야. 맹자께서 전성들이 바라지 않으신 바를 허충하셔서, 그러니까 전성들이 그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을 넓혔다는 거예요. 넓혀서 이유공오 성문이라 하니, 그래서 성문에 공로가 있다 라고 그랬으니 우역감할 나 또한 감히 말하기를 성죽리야 일꾼은 그 성이 곧 이치다 라고 말한 이한 구절은 정자 정자, 확, 전성, 또, 미발. 정자께서 그 앞에 성인들이 그 바라지 않으신 바를, 그것을 넓혀서. 그래서, 이유공오 맹자라. 그 공이 맹자에게 있다 라고 말한 것이 있는 거는 근데 주자께서는 이제 감히 내가 성주기 한 꾼은 정자께서 앞 성현들이 그 밝히지 못하신 말을 그 넓히신 것이기 때문에 허충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공로가 맹자에 있다라고 내가 감히 말하겠다는 거예요. 신한진시 말하기를, 성선은 시헌이, 성선은 곧 헌이 설 길이요. 그 이치를 설한 것이고, 칭요수는 시지 능 진성인하여. 그 요순을 일컬었다 하면 칭요순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로 무엇을 가리킨 것이냐면 능히 그 성품을 다한 사람
능히 형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실기설이라 그 설을 실증한 것이다. 그 말을 실증한 것이라는 요순처럼 성품을 하늘이 주신 본성을 다 실천하신 그 성의를 들어서 그것을 실증해서 말한 것입니다. 여 마치 주자 소저 주자 저 소학하야 주자께서 소학을 지으셔서 서열 입교 명륜 어 저는 앞에 입교와 명륜 편이 있죠. 그것을 입교 명륜을 앞에다 나열한 것. 그것은 지인 시설 길이요. 이것은 그 이치를 설명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인 시설 길이요. 먼저 이치로서의 입교 명률을 설하고, 그 다음에 열 실입교 실명률로 뒤에 이제 그 실입교 실명륜 편이 있어요. 수학에. 그것을 뒤에다 나열한 것. 그것은 병시 시류 시인하야. 이것은 실제 실유 시인 실제 이러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류 시사기 실, 정륜지, 설인.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실제로 이러한 실, 유, 시사,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전면의 설을 실증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입교 명륜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실유시사 그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실전면지설이니 그 앞에 일을 설한 그 명륜 입계편에 그 설을 실증한 것이니 사지위실지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실증한 것이다. 이것을 일러 실지라고 하는 것이다. 하이홈 인성지 선지야 무엇을 가지고 인성의 선함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인성의 선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관, 요순, 능진, 기성이, 위, 해, 성이. 무엇을 보면 알수 있냐면, 그 요순이 능이, 능진, 기성, 능이 그 성품을 다해서 2위 대성인, 큰 성이 되신 것. 그것을 보면, 그렇다면, 즉, 가이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동유시성자지, 개가위 성인. 똑같이 이 성을 가진 자, 하늘로부터 이 본성을 품받아서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개가위 성인. 모두 다 성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지, 알고, 미, 불헤어, 학, 성인을, 그 성인을 공부하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니. 소위 온 성선이 필, 칭, 요순이 실지어인정. 이것이 바로 맹자께서
성선을 말하시, 언성선. 이 필칭 요순, 그리고 반드시 요순을 일컬어서 실증하신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일진저인데. 그래서 소위 때문에, 이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맹자께서. 소위 원, 성선. 그래서 성선을 말씀하셔서 반드시 요순을 일컬으셔서 이것을 실증하신 것이다. 실증하신 것이다. 다음 잘 보죠. 다음 세자 자 도반하야 부견냉자 하신 분. 맹자와 세자는 의 오원호이까 두 도는 일이 일인이라. 대자가 초나라로부터 돌아와서 부견냉자 하신 때 다시 맹자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때 맹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세자는 의 오원호와 세자는 내 말을 의심하십니까? 무릇 도는 1인이다.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맹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는 우반절이다. 우는 음이쁘다. 시인이 부지 성지 본선이 이 성현 위 불가 기급이라. 시인이 그 당시 사람들이 굳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지 본선, 성이 본래 선한 것. 그성 자체가 본래 선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성현 위 불가 기급. 성현은 미치기를 바랄 수 없다고 여겼다. 성현이 될 수는 없다고 여겼다. 누구나 다 성현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여겼다는 거죠. 생이 지지자나 성인이 될수 있는 거지, 누구나 다 성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로, 그래서 세자어 맹자 기원에, 세자가 맹자의 말에, 불능무의 의심이 없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능이 의심이 없을 수 없어서 이 불에 의견하고 다시 와서 뵙기를 구하고 다시 와서 만나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개공 벼류 비근 이행지 설명하라. 이것은 왜 다시 와서 만나기를 구했냐면은, 아마도 이좀 별다른 비근하고 비근 그리고 행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이 있을까 해서 다시 데려 왔다는 거예요. 맹자 지지라. 맹자께서 세자가 그러한 생각을 가진 걸 알았다는 거죠. 맹자 지지라. 고로, 그래서 단고지 여차 허사. 다만 이와 같이 말씀하셔서 이명 밝혔다는 거예요. 무엇을 밝혔냐? 고금 성우 예나 지금의 그 성인과 어리석은 자들, 성우가 본동일성한 본래 그 하나의 본래 같은 하나의 성품이니 성우가 서로 성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같다는 거예요. 성인이나 그 우매한 자다. 다그 본성은 하나이니 전원 이진이라.
앞에서 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다 말해서 무부유 타서야라. 다시 뭐 다른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없다는 거죠. 무부, 다시 없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것을 말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앞에 명자로서 밝힌 것이다. 세주보죠. 주자와 주자께서 말씀하셨다. 당 전국 지시. 그 전국 그 시대를 향해서 성악불명. 성악이 박지 않아서 천하지인이 단지 공민지 과거하고 천하의 사람들이 다만 그 공리의 설만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았어. 뭔가 서로, 이득을 취하고 공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만 집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알지 못했어요. 기성지 본선. 나의 성품이 불례사단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성품이 불례선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성현도 가학이라, 성현지 가학이라, 성현을 배워서 될수 있는 것, 성현지 가학.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 부지가 여기까지 다 걸리죠. 문 시설자는 이러한 설을 듣는 자들은 비유불신이오니와 다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유불신이오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왕 역 불부 시의역 기간이라. 왕왕 그 사이에 거기간 그 사이에 부치의 다시 거기에 의심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걸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의문을 갖지 않았지만 야문공주 그 문공과 같은 경우에는 수민응 진심이다. 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다 믿지는 못했더라도 이능 유소의 이미 능이 의심하는 바가 있었으니 의심을 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심조차 두지 않았는데 그 문공은 비록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는 이것은 기가여 진도지 명하라. 그와 더불어서 도에 나아가는 딱 그것인 것이다. 그래서 도에 대해서 그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맹자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도에 나아갈 수 있는 싹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맹자어 기거이 불에 그 맹자께서 그가 갔다가 다시 몸에 영이 위지할 그 맞이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자는 의 오원호이까 세자께서는 내 말을 의심합니까 하고 이우고지왈 또 고에서 말하기를 우도는 일이 일이다라 하니 또 이어서 말하기를 도는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 말씀하셨으니 개 오금 성우가 봉차 일성하니 예나 지금이나 그 성과 우가 봉차 일성이니 똑같이 이 하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즉 천하고 불용 유이도라. 천하가 진실로 참으로 그두 개의 도가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의 진실로 도가 두 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 제독신 역행하는 다만 그 독실히 믿고 힘써 행하면은 즉 천하지리가 즉곧 천하의 이치가 수유진안이나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지극히 어렵지만은 천하의 이치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지만은 유필 가지오는 오히려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치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황선은 내 인지 오 본인이 하물며 이 선은 더군다나 사람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위지 불란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위지 어렵지 않음에 있어서이겠는가? 그럼 어렵지 않다는 거죠. 뭐 누구나 다 태어나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뭐 어려운 게 있냐 이거죠. 운봉 호시 말하기를 운봉 호시 말하기를 안 유시 위도 이리 이는 안 살펴본다는 거예요. 요시가 말한 보가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한 것. 그것은 여성 이리 의와 부동이다. 성이 하나뿐이다 라고 한 것은 그것과 부동,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은 이소, 품, 언지요. 이소, 품, 언지요. 그 성이라고 한 것은 품부받은 바로서 말한 것이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돈은 이소유언지라, 돈은 그 말미암은 바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집주의 차, 처, 설득, 성자는 초, 중이라. 집주에서는 이곳에 그 성자를 설명하는 것. 그것을 초중이라 조금 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자를 설명하기를 좀더 중하게 했다는 거죠. 오늘 위 내가 생각하기에 집주의 불알 동 일도라고 이왈 봉일선자는 집주에 보면은 여기 봉 성우 본동 일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불알 동일도 그 도가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왈 봉일성 그 성이 하나라고 말한 것. 그것은
계축은 그 근본을 미루어서, 언욕, 자상문, 성선, 설레라. 그 윗글에 성선으로부터 말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동일성을 얘기하고 동일도라고 얘기 안 하는 거야. 앞에 성선으로부터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는 거죠. 성지 외에 야무조위도니 성 바깥에 또 다른 그 도가 없는 것이니 성 바깥에 또한 도라고 이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차성이면 이 성이 같으면 즉 동차 돈이 이 도가 같은 것이니 우 하이언이리요 또 무엇을 의심할 것이 있겠느냐 또 무엇을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 여기까지 보죠.